오늘은 아이스튜디오의 이제 전자칠판 거기서 지금 이렇게 크로마키 없이 강의를 해도 칠판에 하면서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다. 오늘 그 칠판 내용을 여기다 PPT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오디오를 좀 줄여가면서 한번 라이브 강의 하이브리드 수업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렇게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해서 이 포인터를 그 해가면서 수업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나타나는 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쓰거나 그리거나 뭐 포인터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수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때 이제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이 전자칠판, 여기 있는 전자칠판에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화면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이고, 이 이제 자막이 여기 있는데 이 자막도 제가 이제 눈이나 앞에서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자막의 위치를 약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서 이제 가게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놓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강의에서 제가 이제 큰 그 공간에 이제 다리가 뒤로 가서 사람들이 스케일을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사람이 작으면 저 스크린이 굉장히 큰 스튜디오에 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이렇게 공간을 크게 해서 아이스튜디오가 그 데스크탑 브로드캐스트 방송국이다.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그 데스크탑 PC처럼 데스크탑 방송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누구나 방송국을 한다. 방송국에 가면 스튜디오가 있고 카메라들이 있고 방송 장비가 있고 PD가 있는데 이걸 다 없이 혼자서 이제 수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멋지게 나올 수 있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지금 제가 이 큰 강의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 칠판입니다. 칠판이 있어서 제가 그 형광펜으로 이 색깔을 이렇게 그린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스크탑, 노트북이나 PC를 방송 스테이션, 이 방송국이죠. 이 아이스튜디오 방송국. 아이스튜디오로 그 방송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서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 액션도 있어야 되고 방송도 돼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노트북에 약간의 오디오, 물론 뭐 PC에 있는 마이크로 해도 되고 PC에 있는 USB로 해도 되지만 이제 그 경우에는 조금 음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참고로 이런 걸 하고 스피커가 나오게 해서 줌의 소리도 들으면서 마이크로 하면서 이런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VR 프레젠테이션 그 가상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강의실에 그 양방향 컨퍼런싱, 줌 같은 것이 그거잖아요. 양방향으로 또 다자간에 이루어진다. 이때는 스카이프, 행아웃 이런 것이 있었지만 줌, 또 이번에 우리 다림에서 한 아이스튜디오 미트 이런 걸 쓰면 되겠습니다. 그 스마트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건 이제 여러 플랫폼이 있죠. 사내 방송하는 것이든 와우자를 써서 방송을 하는 것,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뭐 이런 퍼블릭 SNS를 쓰는 메타버스 강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이번 주에 하는 코엑스에서 하는 그 강의, 이제 대학도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려고 그런답니다. 왜 꼭 나가서 해야 될지, 비대면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대면 한번 했기 때문에 뭐 꼭 와라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면 수업과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 선생님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이나 아주 간단해야 되죠. 더 이제 노트북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 연결이 USB나 한두 개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걸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강의를 실시간으로 녹화도 하고 라이브 강의도 하고 유튜브로 방송도 하고 대면 수업도 하느냐, 여기에 이제 크로마키가 있으면은 이렇게 크로마키가 있으면 아주
이제 완벽하게 되겠죠. 크로마 키가 있으면 완벽하게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환경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작은 스크린인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한번 이 방식을 그 실제 크로마키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그 크로마키를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칠판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찍어도 저렇게 보였을 때의 화질 내지는 그 정리된 것이 그 좀 어떻게 할까요? 그 전문적으로 쓰기가 좀 곤란하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순간 크로마키를 시켜서 합성을 하는 순간 이렇게 정리된 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편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AI 방식의 인공지능 전자동 방송국 하이브리드 자동 강의실. 하이브리드는 무슨 뜻이냐면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 같이 되는 거죠. 대면 비대면이 같이 된다. 제가 이제 이 크로마키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그 이제 지금 저는 뭐 도중에 뭐 장면도 받고 크로마키도 하고 저기다 스위칭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전자교탁 위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강의만 하면 되니까 강의 이렇게 뭐 여기다 이 스크린에 적어 보이고 이렇게 안 하고 강의만 하고 된다고 보면 이 강의실에 그 장치를 쓰고 있는 그 스위칭, 믹싱 이런 것들을 전부 자동적으로 하자. 알아서 좀 이 우리 아이스가 알아서 다 지능형 스위처, 믹서, 장면 또 그 지미집 들어가는 걸 다 자동으로 해라. 그것을 전자동으로 되는 방송국인데 이제는 이런 크로마키 없이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크로마키 없이도 된다. 그럼 장비만 가지고 가면 바야흐로 데스크탑 방송국이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AIA에서 배경 리무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크로마키 쓰면 좀 더 화질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많이 따라가죠. 이렇게 따라가고 또 저처럼 이렇게 다니지 않을 때는 뭐 완벽하게 크로마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봐도 충분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을 정보할 수 있죠. 들을 수 있다. 선생님의 강의를 집에서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내지는 더 잘 이해가 된다. 교실에서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이 큰 스마트폰이 작지만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 트라이앵글로 키워서 교실 10m 되는 저쪽에 놓으면 한 200인치 되는 거니까 엄청 큰 거죠. 이 5인치로 보는 스크린이 그 실제 교실에서 볼 때 굉장히 큰 깨알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스크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이나 노트북으로 보는 화면이 사실은 교실에서 보는 어떠한 방식보다 더 낫다. 단 선생님이 이렇게 커지거나 선생님 얼굴과 표정이 보여야 되죠. 제 얼굴이 이렇게 다 보여서 잘 나오고 그것을 볼 때 하고 그렇지 않은데 다르니까 그것이 되면서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바뀐다. 저는 지금 이 애니메이션의 속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빨리 가서 많은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자, 이 KBS, 뭐 KBS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그 스위처 믹서와 같은 온라인 강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자동으로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자동으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그 다음 주부터 하는 에듀테크의 혁신적으로 이제 애프터 코로나에 교실에 오든 교회에 안 오든 목사님 설교를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 그러한 자동 방송국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를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시간 양방향 줌으로 되는 거죠. 지금 제 스크린 하나에는 줌으로 지금 실시간 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장비에서 되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림의 그 기술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 이런 강의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 작동자 복잡한 스위치가 있는데 그냥 빈 공간에서 그냥 칠판에서 강의하면 된다.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이 방송국에는 방송 스튜디오에 촬영한다면 먼저 세트가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있는 거죠. 세트를 어떻게 이쁘게 해서 카메라를 찍었을 때 이쁘게 나오느냐. 세트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트를 이렇게 이제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카메라들이 붙습니다. 카메라. 이 카메라들이 이제 이 방송 시작하면 거기 카메라맨들이 막 붙는 거죠. 거기 카메라맨들이 붙어서 이것을 이제 작동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장비들이 여러 카메라가 들어와서 여기 이 스위처 믹서라는 거에 들어가서 다 거기 붙는 거죠. 그렇게 그 작동이 되고 나면 PD가 이제 그 액터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강의하시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찍어라 하는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이 과정, 방송국에서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세트 단계, 세트를 만드는 게 저희는 가상 그래픽 스튜디오 지금 제가 만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양하게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게 그 모듈들을 줘서 여러분들이 벽도 바꾸고 바닥도 바꾸고 풍경도 바꾸고 콤비네이션이 무한대로 나오죠. 멋있는 스튜디오는 성경에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써진 건 아니니까 멋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쁘고 선생님과 자료를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게 이제 되어져 있고 이 카메라들이 이제 비싼 카메라 있어요. 여기 지미집으로 쭉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카메라 지금 이제 카메라가 여기는 세 개의 효과 또 풀스크린 네 개까지 되는데 그 카메라 효과들이 있는 하나의 카메라 저를 찍는 카메라 하나 여러 가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동 지미집까지 돼서 각각의 카메라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 되지만 그때 이 가상 칠판이 애니메이트 로봇 칠판에서 커지고 작아지고 뒤로 넣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 기술이 저희 다립의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고 그 칠판을 볼 때 칠판이 커 칠판이 커지면 선생님이 작아져야 되죠. 이것이 약간 그 다르게 돼야 되는 것을 해야만 이 애니메이션 가상 교실에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자칠판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스위칭하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하고 있는 장면도 보이고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변화시키는데 이게 스위처에서 이거 하려면 복잡하죠. 또 어느 걸 보인다는 건 선생님이 제일 잘하니까 선생님한테 이것이 다 마음대로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기획 어떤 방송이 나가고 하느냐 어떻게 보이냐는 것은 역시 선생님이 제일 잘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이게끔 하는 자동 장면, PPT 변경 다 선생님이 하잖아요. 방송에 MD라고 합니다. 미디어 디렉터가 그걸 하는데 선생님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학생들이 보기에 편리하게끔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방송을 데스크탑 방송국이 되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돼야 되는데 방송국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송하는 거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뭐 이런 데로 다 나가도록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아이스튜디오는 저작도 교실을 선택하고 거기에 카메라 전자칠판이 배치되고 가상 카메라에서 보이고 바꿔 되고 자동으로 PD가 돼서 이런 그 스튜디오에서 그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것인데 단지 이 크로마키가 있게 되면 크로마키가 조금 더 화질이 좋다. 그러나 지금 거의 지금 이런 테레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정된 배경 교실 이런 데서 하면 거의 뭐 완벽한 크로마키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조금 정리해보면 이것은 원터치 1인 셀프 스튜디오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할 때 조명도 조금 더 낮게 하고 마이크 스피커도 해주고 하면 더 낫겠죠. 그러니까 학교에는 뭐 한두 분의 그 PD 같은 그 종합 멀티미디어 그 하는 엔지니어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셀프 방송 한번 세팅하면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조금씩 바꿀 때만 하고 이것은 첫 번째로 그 멀티 입력 스위처라는 겁니다. 이 멀티 입력을 카메라들, 스크린들이 다 입력이 되고 파일, 줌, 어플리케이션이 다 하나의 그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스위처, 믹서, 멀티레이어 믹서, 3D 효과기 가상 스튜디오 합성까지 다 만들어지는 방송국의 기능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데서 뭐 몇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지만 강의용으로 디자인이 안 돼서 복잡하고 가격도 비싼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전문적인 방송국 꾸미는 돈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다른 것으로 방송국이 이뤄진다. 무엇보다도 이걸로 만드는 방송국은 프로덕션 스피드가 무지 빠른 거죠. 이걸 그냥 강의하면 나오는데 그 나온 강의의 내용이 정말 그 웬만한 편집기에서 불가능한 이제 그런 식의 그 강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강의 한편을 만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됐던
정말 한 시간 촬영하는데 500에 1000만 원 들어가고 편집하고 만들어주는 EBS 컨텐츠보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학교의 MOOC 강의보다 이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3D로 되는 편집을 하는 것은 3D Max나 그 마야 같은 데 가져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프로덕션 코스트 이게 이제 iStudio가 뭐 1000만 원 소프트웨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시스템을 하면 뭐 1500에서 뭐 아주 그냥 고성능 지금 이것은 ISO 300이라고 해서 한 2000만 원도 안 되는 장비로 하고 있지만은 7-8천만 원만 들여서 하게 되면 KBS, MBC보다 더 나은 걸 할 수 있다. 한번 설치하면 완전히 everyday, every hour 나오는 정말 멋진 방송국. 방송국에서도 할 수 없는 더 다양한 것들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PD, 자동으로 인공지능 PD까지 넣어서 되고 실시간 자막, 뭐 PPT, 빌트인 오퍼레이터, 파워포인트 파일 그냥 넣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고 또 오디오 믹서 멀티 채널이 안에 다 이루어지고 외부 줌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게 되고 그 여기 나오는 크로마키는 이제 여러분 그린을 쓰게 되면 완전 방송국에 쓰던 최고급 최고 성능의 크로마키로 현실과 가상을 그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이게 그 스위처 믹서 AR 스튜디오라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 방송에서 보는 현장에서 믹서 스위처보다 훨씬 다양한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 트랙리스 역시 다름이 만들었던 특허 기술인데 다른 나라들이 사실은 그 해외에 우리가 특허를 안 내서 뭐 국내에 와서는 뭐 주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지금 강의하는 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화면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을 큰 스크린 아니면 교실에 가니까 뭐 모니터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다 뿌려줄 수 있다. 그런데 대형 강의실 같은 데 몇 개의 프로젝트 크게 이걸 해서 이 스크린이 나갈 때 선생님과 칠판이 같이 보이니까 그런 수업이 그 실제 수업의 한계 선생님을 보지 않고 칠판을 볼 때 또 선생님을 크게 봐야 될 때를 다 스위칭하지 않고 알아서 될 때 우리 그것을 새로운 강의 장치로 이야기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이고 있는 선생님 강의를 직접 이렇게 보일 때 큰 프로젝터 스크린에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렇게 보는 교실 수업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원격 교실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똑같은 줌 화면과 선생님 강의가 나간다 라고 보게 되면 드디어 원격 강의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 텔레비디오는 비디오를 A에서 있는 걸 B로 보낸 거라면 텔레프리젠테이션은 A교실을 B교실로 보내는데 그 원격 교실에서 보는 학생들의 그 강의 집중도가 절대 못하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로 수업을 하는 그 교실 수업을 이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 자동으로 수업한 것이 똑같은 게 그 저쪽 교실에 보이는 환경 그리고 그렇게 라이브 교실에서조차 그렇게 보는 것이 절대로 과거에 PPT와 선생님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훨씬 더 집중되게 본다면 이것은 그동안의 교실의 칠판 수업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로 됐다.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제가 그렸는데 이 원격 VR 교실을 만약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원격 VR 교실을 스마트폰으로 볼 때의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 혹은 타블렛으로 보는 이 화면이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이 교실에 와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쪽 왼쪽 TV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데서 보고 있는 비대면 교실과 이것을 프로젝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면 대면 교실을 볼 때 절대로 이것이 못하지 않다고 하면 스마트 교실을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 교실이라는 것은 위키피디아에도 안 나오는 것. 스마트 교실은 가상의 교실에 선생님과 칠판이 같이 나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교실에서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칠판과 선생님과 학생까지 또 보이게 하는 다양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이브리드 강의, 원격 교실과 스마트 교실이 같이 되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 방식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림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로 노트북을 쓰셔도 되고
또 이렇게 전자교탁, 노트북을 가져오는 전자교탁에는 이제 모니터만 더 이렇게 보여가지고 쉽게 선생님이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그 추가로 다뤄놓은 전자교탁. 또 아예 여기다 아이스튜디오를 넣어가지고 전자교탁형으로 해서 와콤을 가지고 쓰면 다 나가게 되고, 프로젝터에도 이렇게 써야 될 일이 있다면 프로젝터 센서를 달아서 되게 해줍니다. 칠판 옵션을, 전자칠판 옵션들을 저희 제공해서 여러분 쓰고 있는 현장 환경이 그대로 전자칠판에 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프로젝터로 쓰든 일반 TV를 쓰든 뭐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서 수업이 만들어지게끔, 칠판 환경이 뭐 선생님들 쓰는 것이 뭐 꼭 최적의 방식이라고는 주장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제공해서 다양한 교실에서 쓰고 있는 칠판의 하이브리드 칠판, 비대면 대면이 같이 보이는 거, 또 이렇게 아이데스크라고 해서 이 높낮이가 조정이 되고, 이 모니터가 여기 보면 6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니터가 많으냐 이렇게 하겠지만, 줌이 2개, 렌더 화면이 하나,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도 있다 보면 어플리케이션 써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필요하고, 또 이 선생님이 강의할 때 학생들하고 쳐다볼 수 있게끔 이 앵글이 이게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높이를 좀 낮추고 꺾어지게 돼서 언제든지 선생님 학생들하고 바라보면서 현실을 볼 수 있게끔 만든 아이데스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실에 설치 공사 없이 그냥 어디에 설치한다면 바로 갖다 놓으면 그날 그 시간 조금만 가르치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의 하이브리드 교실은 뭐냐, 자동 온라인 수업은 뭐냐, 이거는 이 크로마키가 있으면 더 완벽하고 크로마키가 없어도 지금 있는 백그라운드 리무벌이라는 것에서 여기서 된다. 그래서 그때 이 프로젝터나 전자칠판을 써서 수업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일반 수업이랑 똑같이 하시면 우리 아이스튜디오 이 안에 있는 그 장비거나 전자교탁 칠판에 의해서 알아서 합성된 화면이 자동 합성 화면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선생님 참고로 보는 거죠. 카메라 있는 걸 뒤에다 놓으면 아 저렇게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고, 비대면 학생을 옆에다가 보여주게 돼서 한 장비에서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테레비나 프로젝트 연결하면 그러한 교실이 되는 하이브리드 교실로 정의를 하고, 이번 전시회 우리가 이제 저희 제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나이츠넷이라는 총판점이 부스에서 이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직접 해보시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일반 수업보다 더 가르치기가 편한 수업이 된다, 선생님이 느낌이 있는 수업이 된다, 뭐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하겠지만 그 장면이 나오고 또 비대면 학생들이 보이고 다른 교실이 원격 수업 교실이 보일 때 더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이 있는 교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면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돼서 학생들이 질문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원격 교실하고도 하고, 교회 같으면은 지교회하고 다 동시에 보면서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녹화와 양방향 수업이 동시에 되는 방식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올인원 방송국으로 복잡한 설치 시간이 필요 없다. 늦는데 한 시간이면 된다. 약간의 트레이닝을 세팅해주면 매일 그거 오면 노트북 연결, 파워포인트 연결 수업하면 되는 거니까, 이 방식에 의한 하이브리드 렉처가 PPT 넣고 그냥 강의를 하게 되면 비대면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교탁과 칠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실에 이제 선생님이 다니시면 이렇게 돌아다니시거나 많이 다녀서 지금 제 카메라 밖으로 나가면 카메라가 가야 됩니다. 따라가게 되는데, 인공지능 트래킹은 선생님의 트래킹 온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정밀하게 선생님을 위치시키기 때문에, 가상 교실에 위치하는 거죠. 위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 언제나 선생님이 있는, 학생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다림에서는 그 4K 트래킹 카메라를 써서 카메라가 지금 이제 저같이 쭉 들어가서 가까이 가도 4K니까 훨씬 더 깨끗하게 갈 수 있게 그런 트래킹 카메라를 쓰고, 그 트래킹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 그 트래킹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저희가 추가의 트래킹 옵션을 지금 2-3주 안에 개발해서 추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는 이제 몇 가지의 장비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입니다. 제가 이 포인터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포인트가 저 뒤에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죠. 이 아이스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는 노트북에 넣는 이제 아이스 200이나 200K를 넣으면 노트북으로 된다. 물론 이제 이 성능이 그 게임 노트북 같은 것이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노트북 뿐만 아니라 학교에 이미 이제 데스크탑이 있는 데가 있죠. 그 아이스 PC가 있는 데는 거기다 소프트웨어랑 약간의 하드웨어만 추가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전자교탁이 있는데 전자칠판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물론 일반 전자칠판도 가능해서 상당히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으로 되게끔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프로젝터나 TV를 쓰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주는 옵션만 다르면 됩니다. 아이스도 설치하고 옵션만 다르면은 전자칠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이렉턴이라고 있는 것은 전자교탁이죠. 여기 안에 PC 아이스를 넣고 여기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걸 다 장착해서 스피커까지 넣어서 이것만 넣으면 그냥 강의실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 아이데스크는 이제 그 혼자 하는 스튜디오를 만들거나 혹은 강의실에서는 요 각도가 더 꺾어져서 학생들이 보이고 쓰거나 앉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이데스크형 또 아이스탠드라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방송실 교사학습지원센터나 뭐 방송실 학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실에는 이제 스튜디오를 넣으면 그 조정실이 필요 없이 글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설치하면 되는데 이 장비들을 넣어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이브리드 강의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면 대면으로 비대면 수업이 되는 거니까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 그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있는 거죠. 여기서 있는데 강의를 대면 강의실 하게 되면 옆에 지금 나가고 있는 비대면 학생이 보는 게 두 개 더 있다. 텔레비든 프로젝터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일반 수업 이거는 뭐 그리는 이제 참고로 넣은 거고 아주 정밀한 크로마키에서 완벽하게 할 때 그린 스튜디오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이 배경이 지금 제가 하듯이 리무벌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서 여기 두 개 더 보이는 그런 그 아이스튜디오 텔레 교실 방식을 쓰게 되면 이제 대면 수업으로 비대면 수업 원격 교실에 같이 있는 또 다른 교실들을 프로젝트 몇 개 더 켜주는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걸 쓰게 되면 다른 교실의 학생들 풀스크린이 벽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교실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소위 그 방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뤄질 수 있다. 근데 또 LMS를 쓰는 것들을 활용을 하거나 하면 되니까 이런 방식에 의한 수업 방식으로 우리가 더 멋진 방송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